하박국 1장에 보셔야 돼요. 1장에 그 제가 설명드릴게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의가 공의를 압도하며 행악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박국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너무 세상이 이렇게 넘어가도 되느냐? 악이 왜 이렇게 횡행하느냐? 왜 그걸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에 가세요. 2장.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자 4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란 게 굉장히 의인이란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의인,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말한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이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항상 이때까지 제가 그 구원의 3단계와 그 성령사의 3단계를 통해서 믿음에서 자꾸 두 가지가 있다 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동물을 사랑한다? 그거는 아니죠. 동물이 나를 사랑한다? 그건 참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반드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야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 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 사랑이 있어야 서로 인격적으로 믿음이 오가는 거지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믿음? 오, 이상한 얘기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여기 포함이 되지만 그건 2차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보상을 원하죠. 하나님 예수 믿는 보상이 뭡니까? 물을 칠 때 내가 내 보상이다. 이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멘. 하나님 본인이 내 보상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이게 자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한다. 믿음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계속 신앙하는 하나 가운데 나의 믿음이 또 서서히 결과되는 거죠. 이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그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황당한 얘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그래서 신자된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서 3장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중에 읽어보셔요.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욥이 본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무한대한 사랑이구나. 깨닫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감격에, 아니, 이런 사랑이 있다니. 놀라는 거지요. 그 감격과 환희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거는,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릴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갖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가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